알바 자리는 많은데 다 시간이 안 맞는 것 뿐이네. 학교 끝나면 학원도 가야 돼. 그러면 도대체 알바를 언제 하냐고. 그렇다면 알바는 어떠십니까? 아, 그렇지만 주말에는 잠도 왕창 자야 되고 게임도 왕창 해야 되고 고양도 왕창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냥 알바하지 마십시오. 언니들은 도대체 알바를 언제 하는 거지? 아, 저는 학교 끝나고 할 생각입니다. 학원 안 다녀? 저는 학원 안 다닙니다. 어, 좋겠다. 엄마가 다니라고 안 하셔? 저희 집 고깃집 운영 중이라서 어머니 학원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합니다. 야! 좋네. 그럼 어머니 고깃집에서 알바하면 되잖아. 아닙니다. 왜? 아들이라고 뭘로 만듭니다. 무슨 가족끼리 돈 많이 하면서. 아니 물어봤다, 야. 미안해. 됐냐? 근데 맨날 맨날 뭐지요? 뭐라고 안 하셔? 그럼 여기 알바고는 알바만 해도 출석 체크가 되거든. 야, 완전 꿀알바다야. 배달알바가 꿀알바라니. 배달알바냐? 배달의 민족 주문. 진짜 꿀알바 저다 나네. 난 언제 알바하냐. 자, 다리 부르니. 어, 뭐란 듯이 이렇게 표정이 안 좋니? 다름이 아니오라. 알바가 너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해요. 왜 시간이 안 맞지? 학교 끝나고 나면 충분할 텐데. 하고 가야 되거든요. 좋아! 그럼 오늘은 방울이 학생의 고민을 해결할 만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어. 어? 정말요? 바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알바다! 반갑습니다! 자, 방울아. 오늘 수업 뭐 한대? 아, 오늘 수업 열심히 들어서 학교 알바야지. 배달의 민족 주문. 다녀오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알바 첫 번째는 바로 잘 때 패배게 해주는 알바다. 어, 대박 대박.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일단 가면은 여기 바로 그 자리였거든요. 학교에서 공부나 안 하면 자기만 하니? 공부는 쇼쇼 하는 거죠. 자, 뭐 아무튼 지금부터 한 명씩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김서빙부터 해보도록. 네, 알겠습니다. 오, 졸려. 저희 패배기 알바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 기다려. 어, 뭐야, 나 무슨 완전 좋아. 자, 주무세요. 네. 아우, 푹신푹신해. 아우, 잠이 바로 올 것 같은데. 아니야, 누구를 위해. 아니, 얼굴 죽은 거 어떡해. 아이, 피곤해. 저희 800개 알바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주무시기 전에 QR 체크 부탁드립니다. 아, 손님, 시작해, 진짜. 인증되었습니다. 인증?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우, 피곤해. 아,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아, 네, 좀 잘게요. 아우,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잘게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스킨로션 안 필요하십니까? 네, 괜찮아요. 좀 잘게요. 네, 알겠습니다. 새로 출시된 샴푸를 안 필요하십니까? 아, 괜찮아요. 좀 잘게요. 알겠습니다. 새로 마스크팩을 안 필요하십니까? 아, 괜찮아요. 가만히 가라.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문 좀 계속 하는 거네. 자, 다음 이벤트는 저희 패배기 알바 좀 와주세요. 반말을 하시네. 아무튼 저 팔베개 좀 해주세요. 자, 팔베개 들어갑니다. 아래 시작부터. 아, 팔베개 들어갔다 갔다. 어우, 꼭 잘하겠다. 아, 팔베개 출발합니다. 어. 아니, 왜 팔을 왜 빼요? 시작이 다 갔잖아요. 제대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작을 하면서. 그렇지. 출발요. 렛츠고. 어우, 잘하겠다. 바이바이. 자, 다음 방울 학생 한번 해보도록.
세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우 폭신폭신해. 제가 시간 엄청 많이 잡아가지고요. 팔베기는 자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 좀 잘게요. 네. 잘 잤습니다. 아, 이거 학교에 살 수 있는 알바를 해보는 건데 살리기 해준 알바를 해준 중이야. 오, 완전 뿌리네. 어. 오케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배달 한번 해보도록. 네. 자, 쌤, 누구세요? 너무 얇은데? 마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품목인 것 같은데. 뭐, 여기 뭐 강목에 눕는 거나 다름 없지만 한번 누워볼게. 네. 어, 배달 알겠습니다. 안 왔잖아. 자, 다음 알바는 너희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알바일 거야. 자, 바로 애기 키우게 해주는 알바다. 와,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꼭 필요한 알바예요. 알겠습니다. 아, 바로 대신 필기를 해주는 알바야. 오, 제가 또 안 필기라서 정말 잘 받아봤거든요.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좋았어. 자, 그러면 다음으로 팀이 필요한 명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도록. 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필기하도록. 네. 아, 필기하기 귀찮다. 필기하는 법 불러야지. 이거 필기 좀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 현재 최저시급에 대한 것인데 이 최저시급이 형성되기까지 정말 오랜 역사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지. 야! 뭐야? 왜 안 듣고 있어? 아, 미안. 내가 헬멧 때문에 잘 안 들려가지고 이거야 계속하고 있었어. 뭔 소리지? 아, 근데 악역 바꿔야 되나? 잘 안 보이네. 야, 이상해요! 자, 다음은 김선희! 네! 아! 필기하기 귀찮다! 필기 좀 해줄래? 오! 우리나라 현재 최저시급에 대한 것인데 이 최저시급이 형성되기까지 어? 오, 진짜 잘 받았네? 제가 평소에 좋은 받아적다 보니까 아직 습관돼 있어서 받아적기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적으면 돼. 우와, 진짜 받아적 다 적었네? 네, 이렇게 두 분 넣어드릴게요. 아니, 잠깐만! 한 번 더 넣어야지! 안 된다! 어?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최저시급에 대한 것인데 우리 나라 최저시급이 형성되기까지 최저시급 노력이 시험에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알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 약속이다.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정리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아니, 시험에 나온 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적어야 돼. 네, 빨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해야 된단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적어야 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빠! 얘가 필기하면 저 깜짝 놀랐구만요. 하나는 달라! 하고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이게 필요하다고 필기 필요하다니까! 자, 오늘 수업을 해본 결과 너희들은 다른 능력을 더욱더 키워야겠어.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각자 전공하고 있는 알바 말고 다른 알바들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다녀왔습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알바도 없는 건가.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을 발표해보도록. 발표가 제일 무서운데. 학생! 왜 그러지? 교수님 발표해주는 알바 어때요? 오, 좋은데? 아, 오늘 한 수업은 정말 좋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알바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학교를 더욱 열심히 다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록증이 있어가지고. 넌 나를 알바를 굉장히 잘 쓰는구나. 아이씨, 일을 워낙 잘하시잖아요. 일당 드려야지. 그 제가 저번에는 200원이었죠? 그래, 200원. 그럼 오늘은 두 번째입니까? 뭐 300원 주는 거니? 아이, 집에 갔으니까 계속 깎아주셔야죠. 자, 여기 있습니다. 오,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나죠? 고생하셨습니다. 맞다. 뿅뿅.